어, 만수야. 오늘 어디서 만나? 삼겹살? 오, 너무 느끼해. 회? 난 알고 못 먹는 거 몰라? 닭발? 오, 너무 혐오스러워. 뭐? 오지 말라고? 야, 내가 주인공이야. 어머. 결국 편식 때문에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마는 설민수 작가. 편식쟁이 설민수 작가를 위한 특급 처방. 건강한 식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음식.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습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걱정이시라고요? 그런 걱정은 노노노! 재밌고 맛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싫어하는 음식이 많아도 너무 많은 설민수 작가가 식습관 개선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편식이 심해서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질 말래요. 어떡해요. 그래서 식습관을 좀 고쳐볼까 해서 여길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우리 작가님처럼 편식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가는 곳이에요.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저 식습관 개선에 도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저당 수제청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단순히 레시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에 수강생들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서 저와 같이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은 수제청. 기온이 점점 오르는 요즘 직접 만든 수제청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꼬마 친구와 아빠가 함께 수업을 들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어, 애기 너무 반가워. 안녕. 애기도 혹시 저처럼 편식을 해서 이곳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아기가 그래도 다행히 좀 잘 이거저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건강한 음식을 좀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배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청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 차나 음료로 마실 수도 있고요.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수업이 끝난 후 다 함께 둘러앉아 방금 만든 수제청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맛보는데요. 건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수강생들이 이곳에 쿠킹 클래스를 찾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요즘 SNS나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 보면은 네.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오프라인에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네, 오프라인에 와서 배우는 이유는요. 인터넷에는 쉽고 빠르고 그냥 맛만 위주로 하는 레시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너무 달거나 짜거나 또 맛이 없거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는 알찬 시간입니다. 쿠킹 스튜디오 맞은편에 위치한 또 다른 작업실. 이번엔 식탁이 아닌 책상에 앉아 차분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수업 준비도 하고 식이 지도를 위한 연구도 하신답니다. 김민정 선생님은 식이요법을 통해 아이들의 식습관과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물론 겉모습이나 몸도 건강해지지만 이렇게 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이었던 친구들도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김민정 선생님.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올바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식이지도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김민정 선생님은 1대1 식생활 개선 컨설팅도 진행하는데요. 상담을 받고 있는 이분 역시 아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어 식이지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 약식 동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비염이 심해져서 이렇게 출렁증까지 가요. 근데 오더라도 살짝 약하게 왔다가 금방 완화가 되더라고요. 식생활 개선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아, 큰아들이, 저희 남편, 큰아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안 먹고 이 음식의 정체가 뭐냐, 이곳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의심을 하더니 요즘엔 먹고 속도 편해지니까 주는 대로 꼬박꼬박 잘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쿠킹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열릴 특별한 수업을 위해 설민수 작가와 김민정 선생님이 주방을 분주히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빵, 과일, 채소 말이입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빵 마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레시피보다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우선. 굉장히 많은 씨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평소에 기피했던 식재료나 채소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게 되죠. 그대로에 있는 식재료를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탐색도 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한 다음에 썰어서 그 안과 겉을 비교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런 식재료 탐색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밀어 밀어 밀어보세요. 쭉. 소윤이 힘이 아주 세군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각종 채소를 썰고 맛보며 음식을 만드는 꼬마 친구들. 아이들을 위한 전용 주방 도구를 사용하니 칼질도 걱정 없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요리를 하며 식재료와 친해지고 성취감을 느끼며 오감을 발달시킵니다. 집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에 아이들이 재밌어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말아보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빵, 과일, 채소 말이. 그 맛은 어때요?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햄. 결국 햄이군요. 범규야. 왜? 오늘 빵, 과일, 채소말이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근데 직접 만들어 본 거 맛보니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얼만큼? 모르겠다. 엄마가 해주는 거보다 더 맛있어? 삼촌, 짓궂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와, 우리 지우친이 잘 먹네. 맛있어요? 파프리카 맛도 나고 사과 맛도 나요? 어? 이곳에 오면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채소도 씩씩하게 잘 먹습니다. 정말 대견하죠? 집에서는 편식하고 잘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이제 뭐 파프리카 이런 거 야채 들어가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또 재밌고 선생님한테 이게 몸에 좋은 거다라고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마 앞으로 나 이거 잘 먹을 거야 나 오늘 이거 몇 개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집에 가서 다음에 또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뿌듯함이 있죠.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죠. 좋은 먹거리가 건강한 나를 만들 텐데요. 편식하는 아이, 안 먹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라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키즈 쿠킹 클래스로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 친구들, 우리 앞으로는 편식하지 말고 튼튼해지자!